거의 다 왔습니다. 얘 지금 좀 이상하게 도네. 아, 그래요? 지름길인가 봐요. 괜찮아요. 이쪽으로 못 가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40 okay. 40 okay. 40 okay. 40 okay. 40 okay. Thank you. Okay. 가는 거야, 되는 거야? 가자. 야, 어디야? 저기인 거 같은데요, 저기? 아니, 이 아저씨. 조금 내려졌어요? 조금 머리 내려졌어요. 여기 근데 여기 봐 봐. 와. 맛있어 보여. 이렇게 더 가야 되는데 그냥 내려준 거야. 아, 못 가. 저게 복잡한 게 없네. 아니 아니, 일방 통해. 일방 통해. 아. 그러니까 돌아야 돼. 뜨고 있어. 구경 갈까? 아, 둘이 쓸까? 야, 이런데 자기랑 먹으러 가도 배 아프겠지? 여보, 그쪽 아니,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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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여보. 저거 같아, 저거, 저기, 저기. 여기 아니야, 이거, 여기 봐봐. 여기지, 맞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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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기 같은 집이야? 다른 집인데? 어, 그러네. 근데 왜 이 집보다 저 집? 그쪽으로 가볼까, 그럼? 아, 근데 방송에 방송엔 여길 탔는데 이 집은 사람이 많아서 여기 갔어요. 이직하 그럼 어떻게 할래? 이직하 그럼 당신 말대로 별관 같아. 여기 저리더라. 네. 저 이직하 말은 똑같네. 굴전? 이게 굴전인 것 같은데? 딥프라이드 오이스터 케이크 맞아 이거. 스몰을 안 샀어요. 스몰 먹어? 스몰 먹고 그다음에 스몰 이거다. 이거 조개. 조개. 그다음에 솥밥은 세 가지가 새우 들어간 거 있고 굴 들어간 거 봐. 새우 먹고 있고. 새우 먹어 그럼. 그러면 조개, 새우, 그냥 굴 그리고 야채. 야채 하나 먹자 봐. 이거? 이거 맛있겠다. 그거 맛있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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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콜라 먹을래? 콜라? 소? 소? 코카콜라. 콜라. 이야. 오케이. 아, 재료 뽑고 이름을 모르셨고 우리가 직접 가져가서 네, 가져왔습니다. 제로코크. 이거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아, 예,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아우, 시원해. 야, 이 지글지글 도솥의 소리와 향기 짰네. 아, 먼저 물어. 일단 여기는 아껴. 그 뜨겁게 뜨거운 물 주는데 힘들어서 좀 안 지나는데. 일단 볼게요. 와, 근데 충분하게 있었어. 좀 많이 냄새가 짭짤합니다. 그러게, 새우인가? 이게 뭐지? 새우가 아닌 것 같아. 내장? 뭔가 비계 같은 거지.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게 섞여서 맛이 조금 더. 아, 여기 비계 같은 것 같아. 이거는 마늘. 비계 같은 것도 있고 마늘도 있고. 이건 으깬 마늘 같은데? 마늘 맞아. 어우, 짭짤해.
맛있어 맛있어. 오 맛있다. 약간 종로 같은 느낌? 그렇지 않아요? 약간 좋은데 아, 아주 좋은데 야채? 야채부터 먼저 먹으니까 좋은데? 야채인데도 약간 느끼하다. 고추가 좋아요 형. 나요. 마늘. 자기 고추장. 줘? 혹시만 일단. 어. 아. 솥밥이랑 먹으면 짭짤하게 맛있네. 밥에? 이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여기에다 껍질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고추장을 꺼내놔. 그래서 혹시 이따가 고추장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짭짤하고 맛있는데? 짭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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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안 매워. 아니, 느끼함이 없잖아, 있다니까. 아. 왜? 아, 기름에 볶았네. 그러니까. 근데 검은 콩에 초장에 볶았나 봐. 그렇지. 고추 아니야고? 뭔가 열매인데? 산초 아니야? 열매 아니? 아, 불전이다. 불전 또 딴 집에서 해온 거야? 옆집에서 해 불전. 엄청 튀김이야. 내 튀김이야? 솥밥은 한 20분에서 30분 걸려. 불전이 과연 진짜 불이 들어간 건가? 마늘 냄새 나는 요 달달한 소스. 뭐지? 그냥 튀김인데? 응. 그래, 백종원이 그랬잖아. 굴은 굴 못 먹는 사람도 먹을 정도로 굴의 느낌이 없다고. 그렇네. 굴을 삶아서 튀겨서 그래. 아, 별로. 완벽한 거. 그래서 배탈도 들라. 완벽하게 익혀서. 근데 바삭바삭하진 않다. 어, 대만도 그렇고. 바삭은 안 해. 바삭하다고 들었는데. 소스 찍어보면. 초간장이 난데. 여기는 워낙 날아가는 쌀이잖아. 햄인데 밥을 그렇게 양념이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 양념이 필요할 것 같아. 깔끔하네. 깔끔하네. 어우 날래. 느낌. 이건 맛있다 버렸다. 나는 고추장 뿌려야겠다 약간. 고추장 좀 넣을게요. 진아. 고추장 조금 있는 게 낫겠어. 좀 느끼느끼하네. 대한항공에서 고추장 추가로 좀 얻어와가지고 요걸로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 생선이 되게 느끼해요. 뭐. 기름진 민물 생선 흙냄새나. 가시도 많고. 아, 쇠고기를 시키라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쇠고기의 솥밥을. 느끼하네. 김치 어떠시냐? 이거를 쫙 얹어갖고 그냥. 야, 이거 생선 어떠냐? 다시는 안 온다. 중국의 미덕을 살려서 남겼습니다. 제로콜라 다 먹었고요.